안녕하세요. 나무꾼 우드캠입니다. 피스 길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32mm, 38mm, 50, 64 굉장히 다양합니다. 피스 몇 mm짜리 사용해야 하나요? 많은 분들께서 질문 주시는 내용입니다. 오늘은 목공 할 때 몇 mm 피스를 사용하면 되는지 간단 명료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피스 종류는 일반 아연 도금 피스입니다. 머리는 6mm짜리, 이중 드릴 비트 8mm짜리 사용하시면 딱 맞고요. 피스 길이는 다양한데 적절한 길이의 피스를 사용해야 피스가 빠지거나 피스가 튀어나오지 않습니다. 먼저 책장 만들 때 대부분 15T나 18T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럴 땐 32mm 피스 사용하시면 됩니다. 15T나 18T를 사용하는 가구를 만들 때는 모두 32mm 피스 사용하시면 됩니다. 침대 만들 때, 침대나 평상 만들 때 38에 140, 38에 90 이렇게 두께가 38mm짜리 목재를 많이 사용하는데 구조적인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땐 64mm 피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침대나 평상 만들 때 상판은 19에 140, 두께가 19mm짜리를 많이 사용하는데 19에 140 상판을 깔 때는 32mm 피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 야외 데크 시공할 때 일반적으로 야외용 데크로는 방부목 21에 120 목재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두께가 21mm이기 때문에 이럴 땐 38mm짜리 피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 하부 구조가 나무이면 이럴 땐 일반 38mm 피스를 사용하시면 되고 하부 구조가 아연 각관이다 이럴 땐 윙피스 38mm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 아연 각관에 꼭 윙피스 참고해 주시고요. 방부목 화분 만들 때 이때도 21에 120 방부목을 많이 사용하는데 38mm 피스 사용해 주면 됩니다. 천연데크 방켈라의 19에 90짜리 사용할 때도 38mm 피스 사용하시면 됩니다. 천연데크도 하부 구조가 아연 각관일 때는 윙피스 꼭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. 철제 테이블, 철제 책장, 아래에서 철제와 상판을 결합할 때는 16mm 피스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. 16mm 피스로 결합하셔야 피스가 상판 위로 튀어나오지 않아요. 그리고 싱크 경첩 달 때, 서랍 레일 달 때 이때도 16mm 피스 사용하시면 됩니다. 왕초보 누구나 가능한 진짜 모공 채널 우드캠TV 오늘은 피스 길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어렵지 않죠?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 나무꾼 우드캠이었습니다. 안녕!